084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동사는 2002년 설립되어 체외진단 서비스와 진단제품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코넥스 시장에서 2014년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함. 동사는 자체 개발한 바이 플랫폼 기반 암 진단 검사 서비스 캔서 SCAN과 국내 최초 NGS 기반 NIPT 산전 기형아 검사 서비스 망가어드 등을 제공 중임. 연결 대상 회사로 벤처 창투 기업 진엔 투자 파트너스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제품의 개발과 공급을 목적으로 2002년 3월 설립되었으며 체외 진단 서비스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대시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DNA 치프, PCR 키트 및 장비 등의 일반 분자 진단 시장부터 NGS 플랫폼 기반의 진단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5년 4월 산전 기형아 선별 검사 맘가드 출시. 동년 11월 신생아 발달장애 선별검사와 소아 발달장애 유전진단 선별검사 등을 통해 NGS 기반 라인업 확보. 재무 대시 COVID-19 등의 체외진단 키트 판매 감소에도 분자진단 슬래시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의 용역 수주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분자진단 슬래시 유전자 검사 서비스 부문의 호조 지속. 코비드-19 오미크론 진단 키트의 식약처 수출 허가, 미국 진단 시장 진출 본격화 등으로 외형 확대 전망. 2022년 12월 27일 기준 장마감 랩지노믹스의 시가 총액은 206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60위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상장 주식 수는 3399만 1623주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랩지노믹스의 퍼은 2.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62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549억 원, 10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428억 원, 839억 원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95%이고 유보율은 2776.4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2.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5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9.51 더하기 1.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의 2022년 1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0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6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종가는 6,080원이며 주가가 랩지노믹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종가는 6,080원이며 주가가 랩지노믹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랩지노믹스는 거래량 426,26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1,63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4,83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9,89주, NH투자증권에서 46,46주, 삼성에서 35,5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3,0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4,402주, NH투자증권에서 62,405주, 한국증권에서 44,5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9,5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0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3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랩지노믹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